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라 스태킹 6구 중형 스킬 군주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접두어 두 줄, 점미어 두 줄 이렇게 최대로 붙게 되는데요. 접두어의 스킬 효과하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카오스 질로 통해서 띄웠습니다. 아니면 특이한 화석이나 조밀한 화석을 발라서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이한 화석을 써서 좋은 점은 카오스 저항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밀한 화석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좀 잘 보면서 스킬 효과를 같이 노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이 없어서 공명기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카오스 질로 마무리를 했고, 지금 보면 스킬 효과 2티어에 에너지 보호막 3티어가 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접두어만 보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2등급, 3등급이니까 여기서 가능성 높음을 이용해서 이제 티어를 바꿔주실 수 있고요. 옵션이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옵션에서 티어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2티어, 3티어인데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따이, 따이, 따이! 자, 35%로 바뀌었죠. 2티어, 3티어였는데 1티어, 3티어 됐죠. 이런 식으로 가능성 높음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볼게요. 두 개밖에 안 남았지만. 자,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실패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능성 높음을 이용해서 1티어 1티어를 만들어주신 이후에 점미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1티어 접두 접두 둘 다 1티어라 가정하고, 점미어를 이제 지능을 노리셔야 해요. 아니면 모든 능력치. 이걸 어떻게 노리냐면 접두어 유지를 통해서 노려주면 됩니다. 만약 2티어라도 나왔다면 카오스 부여를 구해서 부여만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죠?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닌 경우는 이제 특이한 화석하고 조밀한 화석 2구 공명기를 이용해서 아예 한 번에 보는 방법도 있긴 한데, 모든 능력치나 지능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두어 유지를 조금 해주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작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커런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능, 카오스 저항, 에너지 최대치, 스킬 효과 이런 식으로 뽑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라 스태킹 중형 군주얼 만드는 방법 알아봤는데,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박.